우리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지름달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해 멋지다 멋져 정말 와 자 아 제가 지금 살짝 달리 보이거든요. 아까 막 우리 신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때의 시크릿 넘버랑 이 무대를 보여준 뒤 시크릿 넘버가 너무 다릅니다. 네 약간 작정했나요? 그럼요. 이게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너무 반전이었어요. 네, 이제 살짝 숨도 돌렸으니까 저희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이번 네 번째 싱글 앨범에 대한 뭐 궁금한 점들 좀 여쭤보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싱글 둠치타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또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전 앨범들과 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확연히 다르거든요, 일단. 그쵸, 다르게 다를 때 어떤 게 이렇게 다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컨셉적인 면이 제일 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이 좀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크하고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렬한 이런 컨셉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사실 다들 발랄하고 귀염귀염 하잖아요. 맞아요. 다크한 매력 끌어올리려고 좀 노력 많이 했겠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지니 씨는 어때요? 이 다크함과 이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의상도 쫙 레더 스타일로 이번에 맞춰보았고요. 네, 레안 이렇게 단발머리로 싹둑 잘랐고요. 싹둑. 저는 또 핑크 공주가 돼서 돌아왔고요. 이런 외적인 변화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달라 보이고 아니 일단 우리 레안은 도대체 안 어울리는 게 뭐야? 저도 궁금하네요. 단발도 이렇게 이쁘면 어떡하니 정말. 우리 레아의 매력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자, 공개된 컨셉 이미지에서부터 기존과 달라진 게 확 느껴졌거든요. 컨셉 이미지를 보면은 뭐 붉은 조명이랑 어디론가 통하는 듯한 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죠? 예. 이게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네,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에 새로운 컨셉을 시도하게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도전을 이제 불 속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와. 사실 위험한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럼요. 이야기를 좀 더 극화하다 보니까 예, 연출된 상황이죠. 아, 뭐 정말 강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지 씨도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앨범 커버를 보시면 문이 보이실 텐데 그 문은 저희가 새로운 컨셉으로 통하는 매개체로서 도전하는 저희 시크릿 넘버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붉은 그 조명의 그것은 불구덩이를 표현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랬군요. 뭐 덕분에 너무 강렬한 이미지가 네 한층 더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크게 인식이 됐습니다. 네 우리 막내 주도 사실 조금 더 귀여운 거 하고 싶고 2000년생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어렵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즐기면서 했고 이게 제 적성에 맞는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크러쉬 말이야? 크러쉬. 그리고 덧붙이자면 앞으로 이제 민지 언니가 이제 그래요.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인트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제 저희 앨범에서 더 많은 이미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둠치타 앨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앨범을 제가 딱 받았는데 와 장난 아니죠? 멋있죠? 오 장난 아니죠? 너무 뭔가 야 이게 큰 진짜 종합 선물을 받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 이후 스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숨겨진 의미도 저희가 살짝 듣고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빨리 6시가 오길 재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곡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타이틀곡 둠치타 일단 너무 신나요. 제목부터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타이틀곡 둠치타는요 중독적인 트랩 비트와 강렬한 브라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아주 파워풀한 댄스곡입니다. 네. 진짜
파워가 진짜 넘쳐 흐르더라고요. 예, 우리 주 씨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세상에 나는 단 하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가사이고요. 저희 시크릿 넘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담은 가사니까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아주 듬칫듬칫 아주 신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니 우리 주 씨가 막내라고 누가 그래?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적성에 맞아요. 그러네. 듬칫타랑 약간 맞네. 주가. 예, 좋습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자신감이 뭔가 필요하고 충전해야 될 때 둠치타를 들으면서 예, 배터리 충전을 좀 해야겠네. 네, 맞아요. 뭔가 막 일어나서 뭐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예, 아주 신명나는 무대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안무가 몇 개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죠.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포인트 네. 어떤 거죠?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둠치타 포인트 안무는요, 그 슬레이트 댄스라고 하는데 그거 힘차게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각오로 그 시작을 알리는 댄스입니다. 그래요? 네. 야, 그럼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보고 싶은데 지니씨가 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총을 만드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강하게 쳐주시면 되는데 뭔가 이 모습이 슬레이트 치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는 모습이랑 비슷해서 저희가 슬레이트 댄스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네. 탑탑 치니까 아까 네네.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뭔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작을 이 씬을 알리는 그런 댄스인데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할까요? 다 같이. 네. 둘, 셋. 둠치타 둠치타. 네, 레디 액션. 네, 레디 액션. 멋져요. 아니 이 팔꿈치를 치는 동작이 이렇게 슬레이트처럼 연출이 되니까 되게 멋지네요. 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있죠. 네.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소개해드릴까요? 당연하지. 부탁해요. 그리고 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타이틀곡 둠치타랑 이름이 비슷한 포인트 안무인데요. 네. 이게 둠칫둠칫 하는 동작이라서 둠칫둠칫 댄스라고 지었어요 저희가. 다 같이 이거 아니면 세 명? 세 명.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네. 좋아요. 노래를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있는 멤버들은 노래를 불러주시고 네. 좋습니다. 둘, 셋. The moon rings up in the red list. 네. 둠칫둠칫. 야, 요거는 살짝 고난도다, 아까보다. 네. 그래요? 네. 엉덩이를 잘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전신 운동이에요. 맞아요. 좋습니다. 둠칫둠칫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어쨌든 무대 위에서 우리 시크릿 넘버가 사랑스러움은 오늘 없었던 걸로 너무 멋졌거든요 아까. 자,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타이틀곡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수록곡 얘기도 저희가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지니 씨가 지난 싱글 수록곡이었죠. Dangerous in Love 작사를 하셔서 또 이름을 올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올라로? 네. 그쵸? 그리고 또 민지 씨는 작곡에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싱송라로 거듭나는 거야. 네. 와, 뮤지션 냄새 납니다. 아니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볼게요. 어땠어요? 네. 우선 저희 앨범에 이렇게 처음으로 작사, 진현이 작사, 그리고 작곡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특히나 이번 앨범의 수록곡 올라는 저희 시크릿 넘버 각 개인의 개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인 노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하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요. 많이 듣는 건 일단 6시 이후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러면 저희 지금 기자님들 진짜 먼 길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로 말고 직접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작업한 부분을 한 소절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You are not here tonight, got me fired up. No, I'm not, you get some more nobody.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boy. Yo. Wow. Wow. Yo, yo. Yo. 진짜 기대고 싶다. 우리 지니한테 기대고 싶어. 와 진짜 너무 멋지다. 네.
야, 정말 이 실력파 걸그룹 시크릿 넘버. 네, 뭐 명실공히 많은 대중께 사랑받을 준비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곡들을 또 만들고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타이틀곡 둠치타 그리고 지니 미니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올라는요,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크릿 넘버 네 번째 싱글에 관심 갖고 또 응원해 주시러 먼 길에 주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왠지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으로, 아까 뮤비 촬영도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네. 뭐 공개된 자켓들도 너무나 큰 화제였잖아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뮤비 촬영을 폐병원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둡고 좀 음산한 분위기였는데 해가 지고 나서 제가 폐병원 투어를 한번 또 돌았었습니다. 혼자서 심지어. 뭐라고? 혼자 돌았어요. 혼자서 폐병원 투어를 돌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 혼자 쓰는 거 좋아한대요. 혼자 슬레이드 치면서 영화 찍은 거 아니에요? 아, 오, 야. 느낌이 음사. 아, 이게 또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네. 확실히 주가 호기심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그 밖에 또 다른 에피소드 있을까요? 진이입니다. 네. 또 저희 티저가 공개됐잖아요. 근데 거기 저희가 다 샹들리에 올라와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걸 보시고 팬분들이 되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사실 그게 그닥 높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겁이 많아가지고 조금 무서웠구나. 네.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또 안전하에 또 함께 촬영을 이어갔겠죠. 사실 폐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새로운 곡 작업이나 앨범 작업, 뭐 드라마 촬영할 때 사실 뭐 귀신을 보면 뭐 잘 된다는, 잘 된다. 네, 그럼. 대박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쉽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지 못했어요. 만나보고 싶었는데 네. 바쁘다 보니까 아직. 아니, 우리 스크린 넘버들이 아주 담력이 센 친구들이야. 아, 멋져요, 멋져. 예. 하지만 뭐 그 이상의 더 좋은 결과로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이번 컴백에서 특별히 기대되는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걸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 멤버들 궁금해요? 네, 레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를 코로나 시기에 했다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 팬분들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활동에서는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 또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왔던 무대 위에서의 팬분들 함성 소리 이거를 드디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설레고 벌써 떨려요. 맞아요. 그 오늘... 부분이 제일 기대됩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 뭐 기자님들 앞에서 하는 무대도 굉장히 긴장은 됐지만 어쨌든 우리 관객분들 아닙니까?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달랐죠, 느낌이.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또 계실까요? 네. 한번 또 예, 여쭤봅니다. 그럼 또 제가 궁금한 걸로. 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스크린 넘버를 너무 애정하다 보니까. 네. 아니 사실 뭐 해외 출입국도 굉장히 이게 왕래가 지금 잦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해외 팬이 그야말로 많은 스크린 넘버의 해외 진출도 한번 저희가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민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요. 상황이 좋아진 만큼 그런 대면으로 해외에 있는 팬분들을 만나러 갈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해외 투어 공연도 하고. 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요. 요거 좀 괜찮아요. 귀엽고 센스 있는 질문이거든요. 뭐죠? 둠치타잖아요. 이번 네. 앨범 타이틀. 아~ 네. 둠치타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와우. 네, 삼행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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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호기로와! 자, 우리 주씨가 그럼 대표로 네! 둠! 둠! 둠칫둠칫 흥얼거리게 되는 오! 치! 치명적인 오! 타! 타이틀곡 둠치타로 돌아온 시크릿 넘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주
오늘 진짜 할당량 다 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감사합니다. 오늘 열일했고요. 자,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지리응답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쇼케이스의 모든 순서도 이제 끝이 나가는데요. 살짝 일어나서 우리 기자님들 앞으로 다가갈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멤버들이 한 분씩 감사 인사 좀 전해볼까요? 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시크릿 넘버 쇼케이스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 만큼 남다른 각오로 임했으니까요.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타이틀곡 둠치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위해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왔으니까 이번 활동 저희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팬분들과 저희가 행복한 순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넘버의 네 번째 싱글 앨범 둠치타 미디어 쇼케이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시크릿 넘버의 다양한 모습들 예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둠치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6시에 음원 공개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대장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살짝 꾸물꾸물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함께해 주신 모두 고맙습니다.